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스킨십이 알맞은 속도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. 남녀가 각각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괜히 너무 성급하게 했다간 또 너무 느리게 했다가는 정 떨어지고 막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맞은 속도와 또 여자분들이 심쿵할 부분을 알아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머리 쓰다듬는 거예요. 제가 유학생이라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공부 중인데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은 머리 쓰다듬는 거를 무례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연인이 외국인이다라고 하시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강아지 예를 들면 강아지가 주인 품에 이렇게 안길 때 딱 몸을 맡기거든요. 이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부드럽게 까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더 이제 강아지 릴렉스가 돼가지고 몸을 맡겨버려요.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물론 머리를 막 흔들어주면 안 되죠. 여자친구가 아니면 연인이 이렇게 머리 딱 단정하게 하고 딱 해왔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헝클어치면 더 기분이 나쁘겠죠. 그렇게 말고 쓰다듬는 식으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좋아할 거예요.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가벼운 스킨십이다 보니까 이건 가볍게 시도해 볼만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갑자기 손잡기입니다. 손잡기 같은 경우에는 막 머뭇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겨울 이렇게 손잡는 거 이런 거 말고요. 갑자기 딱 손잡아서 딱 주머니 넣는다든지 겨울에 특히. 근데 아무 사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그냥 좋아한다고 무작정 손잡으면 잡혀갑니다. 그게 아니라 뭐 썸 타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연인 사이 갑자기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갑자기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킨십이라 생각을 해요. 세 번째는 이제 백허그라든지 포옹입니다. 이거는 특히 내가 울컥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때 해주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단순하면서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키스인데요. 키스는 생물학적으로 좋다고 들었어요. 왜냐면 키스를 이게 주기적으로 하면 수명도 늘어난다 하더라고요.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그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. 근데 키스도 좀 분위기 이런 거를 봐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 모쏠이었습니다.